선팩 갈 건데 저그전 투팩토리 전략 보여줄게요. 저그전은 우리가 팩토리를 먼저 짓는 전략은 그렇게 없잖아. 근데 저그전에서도 이런 팩토리 전략들이 괜찮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여기서 팩토리를 하나 더 깔끔. 아, 이제 벌처가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저글링에 대한 압박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. 하지만 이제 난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의식을 좀 해줘야 되는 상태죠. 근데 이거부터 그리고 요거부터 그래서 팩토리를 쓱싹쓱싹 돌리면서 쓱싹쓱싹 벌처를 쓱싹쓱싹 스피드업부터 늘. 이 벌처를 쓸 때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. 벌처를 쓰는 이유는 마인도 있겠지만 일단 저그전에서는 일단 스피드거든요. 마인 같은 건 오버로드한테 또 걸리고 뭐 제거할 수 있는 저글링이라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저그전에서만큼은 스피드업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스피드업부터 벌처 한 4개 정도 되면 우리 난입을 시도해볼 수 있겠죠. 자, 어제 제가 프로토스로 좀 당했던 너무 열받는 그 벌처 난입 그런 것들 테란이니까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나도 당했는데 상대방한테 돌려줘야지. 빠빠빠라바 빠빠빠. 오버로드 여기 와있을라나? 갑니다. 난입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었네요. 그죠? 본인 가는 것만 이제 신경 쓴 거죠. 요거죠! 벌처 난입! 너무 아프죠? 히드라이스크로 맞겠다는 생각도 못해요. 너무 아프니까. 그리고 미타스크 가는 거 뻔히 알고요. 그러면 우리는 잘 대비를 하면서 앞마당 멀티까지 먹어버리면 된다. 울프치스 안하냐고요? 아니 해야죠. 내 목표를 이룰 때까진 계속합니다. 서플라이 디포 막혔어 근데. 인구수 막혀서 살짝 좀 그랬는데 어쨌든 피해는 많이 줬죠. 드론 싸그리 잡았어요.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가 결국에는
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지. 그래서 벌처 스피드업에서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보여드렸죠. 중요한 건 그죠? 정말 중요한 건 아 벌처는 좋다. 종족 불문 개사기. 민욱이님 안녕하세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뭘 하려고 해도 골리앗이 이렇게 많은데 뭘 하겠습니까?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돼요. 뭘 하면 될까요? 베스를 뽑아라. 그겁니다. 일단 사내방은 지금 쓰레기 처리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이제 드론을 딱딱딱 누르면은 복구를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동안 이제 받았던 피해는 분명 있는 거고. 그렇죠? 피해를 주고 싶어도 생각보다 많은 골리앗 숫자에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동안에 저는 이제 베스를 뽑아서 확실하게 미탈 스킬을 걷어낼 수 있는 상황과 뭐 스타워커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을 줄여내면 되는 겁니다. 이영호 전략이냐고요? 그죠? 모든 테란 분들의 전략이죠. 테란이라면 꼭 해야 되는 전략. 호유잼 전략. 늘 똑같이 하면 우리는 재미없잖아. 그 방식을 조금은 다르게 보여드린 거고. 아카데미를 좀 안 지었네요. 베스만 가면 돼요. 팩토리 하나만 더 늘리고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시스템 작동 중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무소검을 ASL 이런데 나가볼 생각 없냐고요? 저 진짜 돈 욕심 많거든요. 제 진짜 실력이 되면 나갑니다. 근데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어차피 나가봤자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. 이해하셨습니까? 누구보다 냉정하게 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저거든요. 누구보다 냉정하게 저는 잘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깝치면서 방송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대회 나가서 깝칠 정도는 안된다. 거기 나가봤자 이슈도 안되고 분명 떨어집니다.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. 시스템 이거 띄었어야 되는데, 바보. 건물 안 들어서 깜빡했어요. 생방송 보러 와야 되는 이유를 보고 왔다고요? 고맙습니다. 오늘은 근데 그렇게 놀리는 사람이 없네요. 행복한 방송입니다. 저한테는. 오늘 텐션은 괜찮냐고요? 오늘 나쁜 사람 다 가서 괜찮아요. 오늘도 나쁜 사람은 있었지만 갔어 집으로. 시리아스 그 존나 뽑아서 그거네.
드랍은 아니네요. 여기서 어그로만 끌어줄까? 아, 저 멀티할 거예요. 이거 내려오는 척하면서 신랑이만 버리다가 멀티할 거. 그러니까 급할 게 없어요. 사대방 어쨌든 초반에 피해받고 시작했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지. 뭐라도 상종해 줄 필요가 없어요. 가스멀티 가스멀티 아니네. 미네랄멀티 먹어주고 얼처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문제 없습니다. 그럼 봐. 거의 없어. 저만큼 상대방이 가난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. 파이브 이제 가나? 아직도 안 갔어. 랠리가 안
자, 병력 계속 찍어요. 멀티하고 이게 하이브로 안 갔기 때문에 제가 급하지 않은 거거든요. 사내방이 결국 레어 단계에서 계속 저한테 멀티 주는 거라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 절대 아닐 텐데. 자, 천천히 천천히. 테라는 급하면 안 돼. 늘 급한 건 상대 종족이다. 내가 다른 종족 하면서 느낀 겁니다. 테라는 급하지 않아요. 테란 천천히. 테란 이러고도 먹고 살 수 있다. 이제 하이브 지금이에요. 공이업 데스 타이밍, 리업 타이밍. 걸리고 있네. 목격력들만 여기 갖다 놓고 335 찍으면서 사이드로 봅시다. 세대바 여기 따라오나? 저 말도 안 되는 그냥. 아 뭐야 뭐야 잘못 박았어. 오 끊어먹기 나이스. 레전드 존나 잘 막았고 상대방 아무것도 없고 가자! 다 끌고 가면 되죠. 그러면서 저는 가스멀티 또 생겼고요. 테란이 존나 징그러운 게 정말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내가 한 거라고는 가만히 있으면서 경력 모으기였습니다.
근데 이겼네요. 탱크 잡는 거 사내방 되게 좋았다. 그러니까 사내방이 하이브로 안 가니까 아 이 사람은 하이브로 안 가고 병력을 찍는 상태에서 나랑 싸우겠다라는 의지였구나.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? 안 나가면 돼요. 나는 멀티멀티 하면서 나 안 싸워줄 건데 이러다가 나 업그레이드 되고 나 200 채우면 그때 싸우면 되죠. 사내방 그러면 하이브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병력 구성에서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요.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어쨌든 뭐 한번 또 소모를 한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또 벌처로 버티면 되고요. 얼티도 하나 날렸겠다. 목표 위치는 아무나 탐사 준비 완료. 목표 위치는 든드르르르르르르. 저 왼쪽 멀티 솔직히 밀려도 되거든요. 지금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대충 밀린다고 치고 정면 쪽 가죠. 막으면 돼, 막으면. 따라라라라, 따라라. 결국 막았고, 멀티 두 개 밀었고. 또 하나 줬고요, 멀티. 하나가 두 개 밀었고요. 남은 병력 싸움에서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거죠. 저 3-3업 됐고. 아, 자지. 아, 제지.